어학연수가 필요하세요? 자녀 유학을 원하신다고요? 따가이따이에 있는 심국제학교로 연락해 주세요. 이민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23일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 알멘드라스 에너지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와 마닐라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와 전기안전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후 마닐라 국립고아원을 방문해 복지 성금 5천 달러를 전달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임 사장은 협약서 체결 후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필리핀 전기안전기술교육은 개발도상국의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앞으로 필리핀 전력수출 산업화 사업에 글로벌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금번 마닐라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필리핀 해외 안전진단 수익 창출 등 해외 사업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공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전기안전교육, 안전진단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수익 창출과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민배 사장이 취임하면서 천명한 1초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이로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해 전기안전기술 및 정보 제공, 현지 교육, 국내 초청 연수 등을 지원하고 전기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수주하게 됩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컨벤션 센터에서 필리핀의 전력 관련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전기 기술자 협회가 주최하는 제35호 Annual National Convention and Expo 행사에 공사의 박사급 전력 전문가 4명을 파견해 전기 안전 관리 체계, 전력 개통과 송변전 현황 및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등 최근 한국의 전기 안전 추세와 기술 현황에 대한 전기 안전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